아, 진짜 거몇 번을 얘기해요? 아, 내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까지 한다니까요. 오늘 밤이 영원히 끝나지 않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고라! 전 일요일 저녁만 되면 밥맛이 없어져요. 아무것도 먹고 싶지가 않죠. 아, 그러신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일요일 저녁만 되면 몸살 기운이 몰려오지요. 저는 시를 한 편 써봤는데요. 제목 월요일. 너와 함께한 시간 모두 괴로웠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괴로웠다. 안 돼! 내일이 월요일이라니! 이건 꿈일 거야! 그것도 악몽일 거야! 월차 내고 싶은 월요일. 직장인뿐 아니라 학생, 백수 모두 월요일은 피곤한 한 주의 시작이라고요. 왜 그런 걸까요? 월요병은 국적과 세대를 초월해 공통으로 느끼는 우울한 감정인데요. 영어로는 Monday Blues라고 부릅니다. 2004년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보건역학과 연구진은 월요병의 단서가 될 만한 사실을 찾아냈는데요. 47세에서 59세 남녀를 대상으로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코르티솔 호르몬 수치를 조사했죠. 그랬더니 출근하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의 코르티솔 수치가 토요일이나 일요일보다 훨씬 높게 나왔는데요. 2009년에는 일본 쇼와대학교 연구진이 3만 2천 명의 기록을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 월요일에 자살할 확률이 주말보다 1.5배 이상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뭐야, 이래가지고 일이나 제대로 하겠어? 독일에선 고장이 잦은 물건을 말할 때 월요일에 자동차란 표현을 사용하곤 하는데요. 월요일에 만들어진 자동차는 부실하다는 의미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도 월요일엔 딴짓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최근 한 카드회사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모든 요일에 온라인 쇼핑 결제가 몰리는 시간대는 퇴근 직후인 저녁 7시였죠. 하지만 월요일은 달랐습니다. 업무 시작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쇼핑이 늘기 시작해 점심시간 이후인 오후 2시에는 이용 건수가 급증한다는 겁니다. 뭐야, 오전부터 오후까지 일을 안 하고 온라인 쇼핑만 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어떤 기업에선 월요일은 재택근무를 하기도 하고요. 월요일 출근 시간을 오후 2시로 정한 회사도 있죠. 근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모두 일하기 싫고 피곤한 건 마찬가지일 텐데 왜 유독 월요병을 경험하는 걸까요? 미국 시카고 러시 대학의 연구에선 평소보다 2시간만 더 자도 한 주 동안의 신체 리듬이 깨져서 월요병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주말에 더 많이 자는 것이 월요일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는 사람의 신체 시계와 생활 시계가 맞지 않을 때 피로를 느끼는 사회적 시차증 때문인데요. 독일의 생물학자인 틸 로엔네베르크가 제시한 개념이죠. 각자 가지고 있는 생체 리듬이 쉽게 조절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 시계와 다른 리듬으로 생활하게 되면 피로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어디 월요병 없애는 방법 없을까요? 금요일에 인터넷 쇼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택배 배송지를 회사로 적으면 월요일엔 짠 택배가 오겠죠. 회사를 가야겠어요, 안 가야겠어요? 월화수목금토월 이게 뭐야? 아, 진짜 거 몇 번을 얘기해요? 너와 함께한 시간 모두 괴로웠다. 이건 꿈일 거야. 그것도 악몽일 거야. 뭐야, 이래가지고 일이나 제대로 하겠어? 어디 월요병 없애는 방법 없을까요? 회사를 가야겠어요, 안 가야겠어요?